유엔에 소속된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자원봉사단체인 국제 소록티미스트 대구경북지역협회가 자선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에는 회원 300여 명이 참여해 의류와 생활용품, 소장품을 바자용품으로 판매했고 수익금으로 북한 이탈 여성과 미혼모를 도울 예정입니다. 여성과 소녀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21년에 창설된 소록티미스트는 세계 122개국에서 7만 5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담 대구 등 인터넷상에 나타난 대구의 부정적 이미지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대구의 역사와 문화 속 긍정적 이미지를 적극 알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제30회 고급미술연구회 선정작가인 조명학 개인전이 오늘부터 대구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되는 조명학 개인전에는 그리스 신화적 화면 구성으로 조류를 의인화한 30여 점의 회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 불법을 주도한 당협위원장 등 관련자 무더기 구속을 집중 보도한 TBC 권준범, 김용훈, 이상호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제338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 기자는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벌어진 착신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사와 대학생을 동원한 대리 투표,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을 집중 보도해 6명이 구속되고 5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